보람이 TV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미미야, 시험은 잘 봤니? 네? 네. 몰라. 오늘 시험 완전 망쳤잖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일이 마지막 시험 날이니까 내일 시험만큼은 꼭 잘 칠 거야. 그래, 공부하자. 아자, 아자. 화이팅! 자, 일단 가방을 책상에 걸고 공부하려면 필통을 꺼내야지. 자, 됐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볼까? 내일 시험 치는 게 일단 국어지? 그럼 국어책을 펼쳐서. 그렇군.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지? 안 되겠다. 노트북으로 검색해봐야겠어. 그렇구나. 근데 이게 뭐지? 보람이 TV 새로운 영상 떴네. 이거 하나만 보고 공부해야지. 보람이 TV. 얘들아, 너희 BJ 스피너라고 알아? 그게 뭔데? 뭐야? 그게 뭔데? 짠! 바로 돌리고 노는 장난감이야. 너무 재밌어. 하나만 더 볼까? 너무 웃겨. 너무 재밌어. 미미야, 밥 먹으러. 네? 벌써 밥이야? 뭐야, 벌써 7시잖아.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된 거야.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미미야, 밥 먹으라니까. 네, 가요 엄마. 배불러. 진짜 많이 먹었네. 아깐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 안 되겠어. 이번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야. 일단 이 불편한 교복은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 다 입었다. 루비야, 내가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줘. 힘을 줘. 근데 침대에 앉아있으니까 왜 이렇게 졸려. 한숨만 자면 안 될까? 아니야, 그랬다가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어.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자, 일단 세수하자. 잠 깨게 세수를 해야지. 안 되겠어. 자, 세면 밴드하고 좀 상쾌한데?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자, 가자! 자, 이건 이렇고 그렇고. 메시지 왔네? 안 돼, 보지 마. 공부에 집중하자. 저걸 보게 되면 계속 핸드폰만 볼 수도 있어. 참아. 아니지. 한 번만 보는 건데 어때? 잡 생각이 너무 들어서 안 되겠어. 그래. 이럴 때 집중이 잘 되는 음악을 듣는 거야. 자, 책상 문을 열고. 여기 있네. MP3. 좋았어. 그래. 공부 집중할 땐 역시 MP3지. 자,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정말 공부 시작한다! 시험 공부. 알람 소리? 이게 뭐야? 나 그대로 잠든 거야?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시간 하면 안 되는데. 어프, 어프, 어후. 그럼 난 아침 준비를 해볼까? 자, 식탁을 옮기고, 의자도, 자, 옮기고, 자, 쟁반 놓고, 자, 포크도, 이렇게, 맛있는 바나나, 건강한 바나나지, 토스트를 해야겠지, 자, 안에 집어넣고, 다 됐네. 자, 맛있는 샌드위치. 거기엔 우유가 빠질 수 없지. 자, 우유 한 잔. 자, 미미야, 아침밥 다 됐다. 얼른 밥 먹어. 엄마, 저 늦었단 말이에요. 못 먹어요. 먹고 갈 시간 없어요. 아침밥을 안 먹고 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 맛있게 해놨는데 얼른 빵 한쪽이라도 먹어. 아, 알았어요, 엄마. 아, 완전 늦었는데, 진짜. 아, 빨리 먹자. 아, 시원해. 엄마, 이거 샌드위치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더 줄까? 어, 안 돼요, 안 돼요. 늦었어요. 그래, 꼭꼭 씹고 천천히 먹어. 체하지 않게. 알겠지? 네, 엄마. 이번엔 바나나를 하나 먹어볼까? 바나나 진짜 맛있다. 지금 몇 시지? 잉?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으아,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잘 먹었습니다. 빨리 준비해야 돼. 일단 머리부터 빗자. 자, 머리를 예쁘게 빗어요. 머리를 예쁘게. 아, 오늘 머리 못 감았는데 괜찮겠지? 아, 몰라. 어제 감았으니까 뭐. 아, 내일은 늦으면 안 되겠다. 꼭 감아야 돼, 머리. 좀 떡졌나?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랄랄랄랄랄랄랄라. 다 빗었다. 잘 빗겼는데? 이제 옷을 입어야겠다. 자, 열어볼까? 자, 교복을 입어야겠지? 학교 가야 되니까. 교복이 어딨지? 이건가? 이건 드레스잖아? 이거 아니고. 이건가? 이건 파티용인데. 이건 공주 원피스고.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 이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교복 보람이 고등학교 교복이다. 자, 입어볼까? 아는 입었고 마이도 입어야지. 자, 자, 다 입었으니까 신발을 골라볼까? 아무래도 학교에 가야 되니까 교복엔 구두는 별로고 운동화 신어야겠다. 뭘 신지?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 모르겠다. 한번 대봐야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걸 신어봐야겠다. 자, 신발을 신어볼까요? 오, 이쁠 것 같은데? 자, 신발도 신었으니까 이제 가방을 골라볼까? 자, 여기 가방이 세 개가 있는데, 먼저 이 가방. 이것도 괜찮은데?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 가방. 이런 빅백도 유행이지. 그리고 마지막 이 가방. 아, 아무래도 백팩이 매기가 쉬우니까 이걸 매야겠다. 자, 가방도 맸으니까 이제 액세서리를 골라볼까? 먼저 이 머리띠부터 한번 해볼까? 자, 자, 머리띠는 이쁜 것 같은데 왠지 이 분홍색 교복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건 패스. 자, 다시 꽂고. 그럼 목걸이? 목걸이를 하게 되면 왠지 학교에서 걸릴 것 같아. 뺏길 수도 있어. 안 돼. 그냥 음악이나 들어야겠다. 버스 타고 가기 지겨운데 음악이나 들으면서 가야지. 짠! 예쁜 스쿨룩 완성!
미미야, 아직도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늦겠다. 얼른 가야지. 아, 맞다, 엄마. 얼른 갈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알겠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어, 빨리 가야 돼, 늦기 전에. 아, 맞다. 내 핸드폰. 어딨지? 어딨지? 어, 핸드폰. 왜, 왜? 왜 또 들어왔어? 어? 아, 핸드폰 안 보여요. 핸드폰 가지고 가야 되는데. 으그, 여기 있잖아. 잘 챙기고 다녀. 응? 어, 알겠어요, 엄마. 감사해요. 아, 빨리 가야 돼. 완전 늦겠다. 엄마, 다녀올게요. 진짜로. 이번엔 진짜로. 그래, 잘 챙기고. 까먹지 말고. 아, 버스 타면 차 막힐 것 같으니까 일단 자전거 타고 갈까? 그래, 그래. 자전거 타고 가야겠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가야지. 자, 그럼 학교를 향해 출발! 가자, 학교로! 오늘의 퀴즈. 미미가 공부한 과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국어, 2번 수학, 3번 영어.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여기와 여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